반갑습니다. 모의고사 한턱 번개콩입니다. 자, 20번 심경 문제 브리핑룸에서 한번 분석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번 문제의 소재는 Desperate Masami로 잡아봤습니다. Masami 이름도 희한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문법도 별거 없어요. 여기서는 재기대명사랑 또 현재 분사 정도 뭐 주의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 변적 문제로 낼 수 있는 것은 내신으로 없어요. 이거 내면은 참 한일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 진짜. 자, 여튼 우리 20번 몬스터 잡으러 그. 이 강의는 3에서 4등급에 맞추어 구성되었습니다. 1에서 2등급은 1.25배속, 5에서 6등급부터는 0.75배속 추천드립니다. 네, 보겠습니다. 자, while backpacking, while the ing 처리했죠. 분사구조죠. 자, 뭐 컴마 바로 찾으시고 마사미가 주어니까 여자 이름 같죠. while she 넣어볼게요. 자, 시제 볼게요. found 과거죠. she was 생략구조네요. 자, 그래서 while she was backpacking 분사구조고요. 뭐 다르게 쓰고 싶으면 while she backpacked 라고 쓰면 이상하죠, 맞죠? 그러니까 while she was backpacking이 좀 자연스럽습니다. 자, 뚜루는 통과해서요. 자, 그러면 backpacking부터 배낭여행 하고 있을 때 코스타리카를 통과해서 마사미는 발견했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발견하다 이 재기대명사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자 발견한 그녀 스스로가 뭐에 있는 것을 자 in bad situation에 있는 것을 목적어 목적 격보의 전치사 구조 자 나쁜 상황에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 she 마사미는 had lost 여기 시제 대각으로 썼습니다. BP에요. 대각어는 이전에 잃어버렸어요. 모든 그녀의 belonging 속하다죠. belongings 하면은 물건들을 잊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주어 다시 넣을게요. 마사미, 아, 재밌네요, 이거. 마사미는 head, 가져는데 오지 5달러만, in cash는 현금으로. 자, to make matters worse는 이거는 수거입니다. 외워야 돼요, 그냥. 설상가상으로. 아유, 잘 들어가네. 자, 그 다음 because of 뒤에 다시 구 들어가야 되겠죠. 뭐뭐 때문에. 자, recent는 최근에 자 트로피컬 열대 폭풍 수동까지 열대 폭풍 때문에 자 모든 텔레폰 전화와 자 인터넷 서비스들은 주어 두 개 자 were down 고장 났어요. 자 she and Masami는 had 가졌는데 no way네요. 방법이 없었어요. 자 to get 앞에 나오는 way 수식해주는 형용사 용법이죠. 두 부정사 돈을 other 그래서 주어 다시 넣을게요. 자, 마사미는 쉬죠. 결정했는데 to go 하는 것을 목적어. 자, 뭐를 knocking door to door. 그러면 똑똑똑똑 문에 놓고 하는 것을. 그 다음 분사 나왔죠. 여기 또 주어 다시 넣으면 she 생략이죠. she는 누구였어요? 마사미가 지가 하다의 능동이죠. 그래서 분사구죠. 설명하면서 분사구죠. 그래서 뭐 요 정도. 아까 재기대명사 정도 뭐 딴 거 없습니다 여기는. 자, then 그녀가 필요로 하다고 자 장소인데 또 효용사용법 어떤 장소 stay 할 머물 장소를 자 until 언제까지 이거 밑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until 마사미가 could 조동사 다시 동사 원형 썼고요. contact 할 때까지 아 하면 연락 그녀의 가족에게 자 어떤 가족이면 back in Japan은 일본에 있는 자, 뭐 컨택하는데 to send 보내기 위하여 통정서 부서를 잡을게요. 그녀에게 마사미에게 그녀의 몇몇의 돈을 자 그 다음 모든 사람들은 말했어요. 목적어인 마사미에게 자 that 생략구조죠. 자 they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had no space 공간이 없다고 그리고 또 no겠죠. no extra food 음식이 없다고 아까 폭풍 왔다 그랬죠. 깎여 먹는 거죠 지금. 자 그리고 저기 주어 다시 넣으면 아까 every죠. everybody는 포인트 지적했어요. 그녀에게 자 in the direction of 방향인데 of next house의 방향은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옆집으로 했단 말이죠. 마사미에게 자, it was already 그것은 여기서는 간만에 나온 비인칭 주어네요. 비인칭 우리는 특정한 정보를 나타내죠. 시간 거리 여기서는 명함으로 썼죠. 자 이미 어두워졌는데 자 when 마사미가 도착했을 때 에 좁은 장소를 나타내죠. 자, small roadside 길가에 있는 식당 기사식당이죠. 자 그 다음도 owner 주인인데 of the restaurant은 주인은 식당 주인은 들었어요. 그녀의 마사미의 이야기를 자 그리고 really 정말로
이 주인이 empathize 됐어요. 그러면 공감. 공감했다고 뭐 동정했다고도 되고 다 되겠죠, 여기서는. 자, 여기서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to 무식이 할 때는 우리가 뭐뭐 하게도 해석이에요. 뭐 she가 들어갔으니까 굉장히 그녀가 기쁘게도 그래서 뭐뭐 하게도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요. 자, 마사미는 초대하다 아니고 되었어요. 자, in까지 들어갔다는 거기 주의. 자, 그 다음 the owner, 식당 주인이죠. 식당 주인은 주었어요. 마사미에게 간접 목적어죠. 자, 뭐 음식을 직접 목적어죠. 삼형식으로 바꿨으면 the owner gave some food, 기부는 전치사 to her 혹은 to Masami 해도 되고요. 그 주인은 allow 목적어, 뒤에 동사 원형. 자, 그러면 허락했어요. 마사미가 머무르도록 there이란 말 식당. 자, until 마사미가 could 조동사 동사 원형 연락할 수 있을 때까지 그녀의 부모님들에게. 자, 그래서 마사미는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와, 가방도 잊어버려, 돈도 없어, 연락도 안 돼, 다른 집 두드려도 안 돼. 그래서 desperate 했다가 절망적이었다가 relieved 안도된 거죠. 식당 주인이 뭔가 뒤에 이야기가 반전이 있을 것 같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꿀룸이 우울했다가 짜증나거나 질러서 질투하다가 기뻐지거나 흥분됐다가 걱정되거나 무관심했다가 호기심 있거나 이런 거는 다 안 되겠습니다. 자, 요래서 우리 20번 몬스터도 깔끔하게 포획 완료. 축하합니다. 영어 숙련도가 증가하였습니다. 본문 암기 MP3를 다운받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